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일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늦은 오후 경기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는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퇴근길 가시거리는 10km 안팎 정도가 예상되지만 비나 눈이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4.1도, 청주는 3.7도, 대구는 9.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